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월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스마트폰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필요한 앱을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 메인 화면이에요. 홈 화면이라고 부르죠. 자, 홈 화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스토어를 갖다 놓도록 했었죠. 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단에 보시면 게임, 앱, 영화, 도서, 예, 여기서 다 찾아서 듣거나 뭐 도서 읽거나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앱 부분이죠. 그래서 앱을 터치하시고 네, 상단에 앱을 검색하시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에 사진은 어떻게 넣는지 네, 여기서 사진 넣는 법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게 로그인 표시라고 불러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개의 본인의 성이 써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계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월래, 아니 교육 강사 이월래 이건 본인의 이름이에요. 이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요거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본인의 신분증, 지메일 계정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계정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교육 강사 이월래의 계정이 있고요. 여기에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 정보에서 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정보를 터치해 주세요. 네, 개인 정보 터치하시면 여기에 기본 정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여기 카메라 버튼 모양 보이시나요? 네, 이걸 터치하시면 여기에 프로필 사진 설정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필 사진 설정 터치하시면 모든 똑같아요. 사진을 촬영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사진에서 가지고 오거나 자, 기존 사진 갤러리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사진 선택 선택하시면 갤러리가 열렸죠? 갤러리를 터치하시고 네. 아니면 밑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진을 가지고 올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 사진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여기 독사진 여기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사진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의 사진 하나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를 쓸 건지 어디 부분을 할 건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얼굴 부분이 잘 나오도록 움직여 주신 다음에 하단에 동의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프로필 사진 설정 중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로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조금 있던 사진이 아니라 바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스마트폰 교육 강사 이월래 여기도 바꿀 수 있는데요. 터치해서 보시면 자, 스마트폰 성 쓰는 부분에 여기에 이 밑에 원래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본인이 다른 강사 일을 하시거나 아님 본인을 뭐 나타내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본인이 하시는 일을 넣고 밑에다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셨다면 저장. 저장이 안 넘어가네요. 저장하셨으면 자 여기도 돌아가기 네, 돌아가기 자 그래서 하시는 거 밑에 내려가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내 구글 계정을 들어와서 봤을 때 본인이 누군지 표시할 수 얼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닫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 아니고 로그인 버튼이라고 쓰는 이 부분에 사진 넣는 법 했습니다. 자, 이제 앱을 알아볼 건데요. 자, 앱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울 수도 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게임이나 영화, 앱, 도서를 다운받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앱을 다운받는다고 하면 앱에는 인기 차트,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 이건 뭐예요? CU, 뭐 중고나라, 당근 마켓, 이런 것들이 지금 인기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쓸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키즈, 그래서 키즈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스마트폰만 맡겨놓으면 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5세 이하, 6, 8세, 뭐 90세 아이들이 연령별로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여주기 전에는 한번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위로 다시 상단에 올라가면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시계 앱, 시계 화면, 건강, 운동, 게임, 교육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 도구도 있고요. 도서 참고 자료도 있고요. 만화, 뭐 맞춤 설정 쭉 있는데요. 우리는 혹시 어학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 쪽에 가서 보시면, 자, 교육 쪽에 가서 보시면 최근 활동에 따른 추천,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리미엄, 맞춤 추천. 그럼 읽어보시면 아이엠스 스쿨 학부모용, 하이클래스 똑똑한 학습 소통 앱, 이렇게 활동에 관한 것들이 쭉 있어요. 네이버 사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맞는 거 찾는 거를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캐치 잉글리시 대화로 즐기는 영어 공부할 때도 쓰면 좋겠죠? 자,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 네, 그래서 교육 쪽에 알아봤다면 뒤로 나오기. 자, 그래서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건강에 필요한,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운동을 따라 할수 있는지 집에서,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금융, 날씨. 자,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에디터 추천이 있죠? 자, 에디터 추천. 가서 보시면, 자, 에디터 추천 앱에는 외국어 말문이 트이도록 돕는 앱. 외국어 배우는 곳이고요. 여기는 집중이 도움이 되는 앱.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앱. 그러면 가족이 서로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효과적인 재택근무를 돕는 앱. 자, 요즘 줌으로 화상회의들 많이 하죠? 그때 쓰는 줌.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면 영상 편집을 위한 앱, 그래서 영상 편집에 필요한 앱들도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에디터 추천.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이 추천해 놓은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인기 차트,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키즈, 그리고 전체 카테고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에디터 추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지 않죠. 누가 합니까? 네,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구글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원스토어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리 많진 않지만 원스토어에서도 다운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걸 알아보기 때문에 오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못 눌러서 도서로 와 있는데요. 돌아가기 해서 영화, 자, 앱을 한다고 했을 때 찾아봤던 거죠. 그래서 에디터 추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데요. 설치된 것을 지울 수도 있겠죠? 자, 홈화면, 자, 나가보겠습니다. 홈화면에서 하나씩 터치해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여기에 로그인 표시라고 했던 여기 얼굴 모양을 터치하시면 여기에 앱및 기기 관리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앱및 기기 관리 가셔서 자, 유해한 웹이 있는지 여기에 나오고요. 자,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기에 뜹니다. 자, 업데이트는 왜 해야 하냐? 자, 우리가 기계는 우리가 한번 사면 업데이트를 잘안 하고 그냥 써요. 왜냐면 내가 사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같은 거, 그리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새로운 게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하죠. 자, 우리가 쓰려고 설치했던 앱들이 그 회사에서 앱을 만든 회사에서 자기네가 새롭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쓰는 사람이 사용자가 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여기에서 모두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업 중에 하시면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세부 정보가 있는데요. 세부 정보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자 조금 전에 봤던 업데이트가 28개 있었죠? 그 28개 모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있는지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종류가 업데이트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생긴 앱들을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 없어서, 내지는 우리가 그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뭔가를 지워서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사진 몇장 지운다고 저장 공간이 늘어나지 않아요. 자, 영상 우리가 보는 뭐 카톡으로 와서 보는 영상 1분에 아니 1초에 1분도 아니에요. 1초는 사진 30장 저장한 크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영상을 지우는 게 가장 빠르고 영상보다는 필요 없는 앱을 지우는 게 빠릅니다. 근데 앱들 중에 혹시 지워져서 스마트폰을 못 쓰면 어쩌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설치된 것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는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대리점에서 설치해 줬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거나 이렇게 수업 중에 설치했을 경우 이런 것들만 지워집니다. 자, 그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네모 두 개. 이거는 디스크 모양 같은가? 한번 저장 공간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저는 600개의 앱이 있습니다. 자, 600개의 앱 중에 내가 저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럴 때는 크기 순으로. 크기라는 거는 저장 공간의 크기겠죠? 그래서 크기 순으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또 보시면 뭐 이름 순, 최저 사용 빈도 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최저 사용 빈도 순은 내가 가장 적게 사용한 것부터 그래야 지우기가 좋겠죠. 자주 사용했던 것들은 지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저 사용 빈도 순으로 해서 자, 요거는 즐거운 결제 생활이래요. 제가 안 썼나 봐요. 그래서 체크. 자, 체크했더니 48MB만큼 공간이 늘어난대요.
자, 이것도 3D 카메라, 포토 에디터 이런 것도 있고요.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이런 것도 있고요. 공룡 아이 게임 색칠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장 공간이 크지요. 그래서 이거 체크했어요. 자, 꽃 캘리 배경 화면 캘리그라피 날마다 좋은 글. 자, 내기기 찾기 박수 핸드폰 뭐 이것도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서 이름 보시고 자, 참고로 지웠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삭제 버튼.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선택한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거 했더니 여기에 지금 제거되면서 여기 저장 공간이 늘어날 거예요. 자, 지금은 128인데 앱이 아까 602에서 599가 되면서 여기에 늘어나는 숫자가 메가바이트만 줄였더니 기가바이트 한 단계 위죠? 그만큼은 안 줄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저 사용 빈도 순으로 놓고 보니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차근차근 지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공간 확보하는 거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보다는 앱을 지우는 게 가장 빨리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하느냐?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했으면 지우는 것도 같은 곳에서 한다. 자,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우리가 앱을 설치하고 지우는 거기 때문에 앱에다 놓고 위에 보시면 앱의 종류에는 인기 차트, 그죠? 가장 인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볼 만한 거,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죠? 종류별로. 카테고리는 종류예요. 그죠? 뉴스 잡지에 관한 거, 데이트, 뭐, 도구 쭉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많죠, 종류가? 네. 그리고 에디터 추천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한 번씩 보면서 사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로그인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터치하셔서 계정 관리 가셔서 자, 사진, 여기 개인정보에서 사진도 바꿨어요. 기억나시죠? 네, 사진 바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다시 로그인 표시 갑니다. 가신 후에 앱및 기기 관리 갔어요. 가셔서 여기에서 유해한 앱이 있으면 터치해서 검사하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 업데이트가 있는 게 28개다. 이거는 세부 정보는 28개의 앱이 뭐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네, 그 중에서 내가 저장 공간이 모자라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쪽에 요거 눌러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저장 공간 터치하셔서 여기서 크기 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 순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최저 사용 빈도 순으로 하시면 내가 안쓴 거니까 지울 때 무리가 없겠죠? 선생님들도 이렇게 놓고 차근차근 올려 보시면서 네, 차근차근 올려 보시면서 네, 지울 걸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생소하거나 낯선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걸 지웠더라도 다시 설치하시면 내용이 혹시 아까 사용했던 구글 계정이라고 했던 지메일이죠? 그걸로 다시 열면 옛날에 본인이 사용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거 너무 두려워 마시고 한 번씩 네, 지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등잔뜨개, 뭐 디지, 시계 위젯 뭐 이런 것도 전안쓴것 같아요. 뭐 쇼핑
쇼핑도 한번 했으면 뭐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돼요. 자, 워플레이 이건 쓰는 것 같고 리그램 뭐 이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제거 버튼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599개였는데요. 제가 지금 3개, 4개 지웠네요. 4개 지웠더니 596개가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유 공간 확보하기, 네, 여유 공간 확보하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이런 하나하나의 앱들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없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아니, 앱들을 다 업데이트해서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이거 잠깐 설명만 예로 드는 거예요.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화면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구글 그린닷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은 화면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화면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열면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하시려면 어떻게 여셔야 되냐? 아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떤 앱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했던 것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하나만 보려면 여기에 위에 상단에 네이버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이버. 자, 이렇게 네이버를 열면 여기에 업데이트가 있는 것들은 내가 설치했는데 업데이트를 한동안 안 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뜹니다. 자, 혹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업데이트 전부 열기만 나오네요. 네이버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말고, 아까 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롯데 쇼핑 해볼까요? 롯데 쇼핑. 자, 롯데 쇼핑. 얘는 안 했네요. 자, 그냥 롯데만 해볼까요?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롯데. 자, 여기는 전부 설치뿐이고, 업데이트가. 그러면 아까 거기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게 낫겠네요. 자, 아까 업데이트가 뭐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플레이스토어 갔어요. 들어가서 앱및 기기 관리, 그죠? 여기에 세부 정보. 자, 여기에서 보시면 단화와 가격 비교, 그죠? 단화와 가격 비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화라고 쓸게요. 다 나와. 이렇게 가격 비교, 그죠? 이렇게 업데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를 그냥 홈버튼 눌러서 여기서 열면 그 업데이트 사항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아까 그저다 나와도 여기서. 자, 이렇게 열면 화면이 그냥 열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 사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볼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나와 이렇게 쳐야지만 업데이트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뭐 카톡도 뭐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저처럼 검색하셔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는 아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서 앱및 기기 관리 가셔서 여기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네, 최신 버전으로. 스마트폰은 최신 걸로 샀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쓰시면 하나하나를 앱이라고 부르지만 컴퓨터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도 설치하고
설치한 앱도 제거해서 저장 공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앱에 업데이트 사항도 확인해서 최신 버전으로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로그인 표시라고 하는, 그죠? 로그인 표시라고 하는 이곳에 사진도 넣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